맛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아주 그냥 아유 삼 월드스타 한국을 아유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부담. 근데 원래 그런 리액션을 옆에서 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계속 해주시길. 맛이 250만 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아이돌 아닙니다. 계속해서 종횡무진을 하고 계신데 모든 기록들을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계신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너무 CJ에게 너무 일단 감사하고 뭔가 오히려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아서 네. 오히려 막 우리끼리도 다 같이 막 모여서 또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자. 그쵸, 오히려 진짜 이럴 때일수록 더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그래서 이번 헬로 피처 때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뭐 새로운 뭔가 색깔로 이번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됩니다. 아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헬로 피처는 약간 좀 어떤 성적을 기대하고 계시는 성적 있을까요? 저희는 네. 사실 맛 활동할 때도 네. 성적 이런 거를 기대했다기보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히 되게 네. 왜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생각하지만 근데 진심으로 네. 이제는 사실 성적 그런 거는 둘째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활동에 재미있고 맞아요. 추억이 남기고 그리고 행복하게만 하자 맞아요. 이게 주요로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너무 좋은 성적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더 행복하게 활동을 했고 이번 헬로 퓨처도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그리고 이 기운을 느껴서 그냥 더 좋은 추억 만들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오 너무 너무 멋진 답변을 해주셨네. 아유, 사실 성적에 기대치를 두는 것보다 네. 그 활동 자체를 즐기는 거에 더 포커싱을 하셔서 맞아요. 열심히 즐기셨는데 결과가 되게 좋게 따라오니까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치만 런쥔님도 네. 본 게 있으니 숫자가 그 숫자를 예상할 근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 기준을 네. 우리의 성적에 두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다. 너무 끝도 없고 그쵸, 맞죠. 언젠가는 네. 그런 사람인지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포커스가 행복 혹은 네네. 추억에만 두면은 네. 우리는 우리끼리만 행복할 수 있으니까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제 자신을 굉장히 반성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런쥔님처럼 저도 성과에 이렇게 NCT 선생님들이 나오면 내가 은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투적인 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투적인 거에 저도 목매지 않고 굉장히 저도 런쥔님처럼 행복해 그 본연의 활동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데 좀 포커싱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런쥔님만의 의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쵸? 시작할 때 얘기를 한번 같이 했었어요. 우리끼리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그 결과물들이 좋아야 네. 1등을 할 수 있고 성적이 맞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1등하고 성적이 좋길 바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 7명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케미 우리가 우리 NCT 드림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우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하자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좀 충분히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팬분들도 이만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게 확실히 NCT는 NCT일 수밖에 없는 게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파고드시잖아요. 지성님 굉장히 흐뭇해 보이세요? 어떤 마음에 드신 해찬님 멘트가 마음에 드신 건가요? 말을 되게 잘하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리가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너무 이게 NCT 선생님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자체가 약간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전 NCT 선생님들 다음 리팩 앨범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혹시 기대해주세요. 리팩 앨범 활동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약간 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리팩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욕심? 그러니까 욕심보다는 오히려 정규 보통은 네. 정규 앨범에 더 네네. 많은 기대를 하고 그쵸. 힘을 쏟는데 사실 저희 리팩 같은 경우에는 맛이 사실 저희 칠드림이 기존에 했었던 곡의 색깔과는 좀 다른 곡들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리팩에는 오히려 좀 드림이 하면 떠오르는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자 하는 마음에 준비한 곡이니까 네. 좀 더 놀자 더 팬분들과 대화하고 좀 노래로 교감하고 막 그런 걸 먼저 뒀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네. 정규 앨범을 많이 사랑해준 우리 시즈니 분들에게 네네. 약간 선물 같은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즈니 분들이 바래오셨던 NCT 드림의 이미지를 만족시켜줄 네네. 수 있는 앨범이 맞아요. 나오는 거죠.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맛은 청양이었다면 네, 청양. 네. 청양이었다면 이거 헬로 퓨처는 청량. 유호! 청량. 양과 양, 량. 이거 준비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아 천재시네요. 아니요. 은퇴하겠습니다. 전 은퇴가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와 이거는 진짜 청량과 청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든 NCT 선생님들의 멋진 행보를 제가 지금 굉장히 여기 지금 사진 띄워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청량하네요. 제노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뭔가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나요? 사람들이 이번 활동에서? 이번 활동에서는 오랜만에 돌아온 드림. 오. 드림다운 드림. 맞아요. 네. 사람들이 드림 했을 때 떠올리는 네. 이미지를 정확하게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앨범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청량한 컨셉. 저 굉장히 많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